아, 안녕하십니까. 강찬현 원장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충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쉽게 구할 수 없는 자료이기 때문에 자, 살펴보면요. 충치가 보통 이렇게 보면 약간 부필가루 있죠. 표면처럼 허옇게 됩니다. 그냥 칼슘 성분들이나 이런 무기질 성분이 빠지면서 그렇게 보이다가 조금씩 뭐랄까 좀더더 명확해진다 그러죠. 뭔가 살짝 그 쪽이 난다 그러는데 약간 표면이 약간 깨지는 느낌 들다가 대놓고 표면 껍질이 우리가 뭐죠? 피부병 생기면 껍질 벗겨지듯이 이렇게 벗겨지는 요런 상태로 진행되어 갑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보통 이제 그 양치질을 잘해도 여기에서 멈추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렇게 보인다고 해서 무조건 치료한다면 큰일 나게 되겠죠? 근데 이제 또 충치가 이제 진행되게 되면 아까보다는 좀 이런 허였던 부위가 약간 좀 지저분해 보이죠? 여기에서 잘 닦았다! 그러면 이게 어레스티드라고 해서 이제 멈추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기에는. 그래서 청소가 잘 되고 양치질 잘 하면 이게 이렇게 멈추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멈추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심하게는 보이지만 그래도 충치가 멈춰 있는 이러한 상태로 멈추는 정지우식이라 그러죠. 정지 충치가 되는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이렇게 지저분한 상태에서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고 뭐 왠지 모르게 바닥이 약간 뭐랄까요? 캐러멜 녹은 캐러멜 표면과처럼 끈적끈적해 보이죠. 이런 식의 대로 유지되는 놈들도 있습니다. 오랜 시간 지나면 보기에는 뭐 그렇게 이거 오히려 이게 보면 어레스티라고 해서 요 놈이 더 뭐랄까 심하게 보이는데 실상은 요게 더 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상태를 보면 실제로 이런 놈을 갖다가 속을 파게 되면 보실지 모르지만 어때요? 좀 없는데요? 그게 아니고 속으로 이렇게 깊게 진행해 봅니다. 그래서 한번 겉에를 썼고 이제 요 틈으로 이용해서 2단 옆차기 하듯이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현상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오히려 보기에는 이쪽을 보면 이쪽은 지켜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쪽은 어때요? 벌써 이쪽과 비교를 해보면 전혀 다르죠. 느낌이 이렇게 허옇고 이런 경우는 상당히 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건 아까보다도 어때요? 더 굉장히 더러운 모습이 보이시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아까 이 정도 수준보다 더 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요런 정도의 느낌이라는 거죠. 그래서 빨리 충치 치료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충치가 아까 요 단계에서 이렇게 넘어가고 아까처럼 뭐 진하게 돼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요 상태에서 썩었는지 안 썩었는지 누가 봐도 모르는지 여기 뭐 옆에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좀더 확대해 보겠습니다. 좀더 확대를 해보면 여기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보면 여기 보죠. 썩었는지 안 썩었는지 사실 구분이 안 되잖아요. 사실 이게 뭐 썩어 보이진 않거든요. 여기 그러다가 보면 옆에 어느 날 순간 갑자기 옆에 구멍이 생기는. 그러니까 요런 놈이 겉으로 볼 때는 안 썩은 것 같은데 요 틈으로 해서 계속 뭐죠? 영양분이 공급되면서 이제 충치균에 의해서 산성이 배출되고 그래서 속으로 녹은 거죠. 요걸 갖다 좀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면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이 빨간 원은 좀 어둡죠. 그 다음에 여기 균열 같은 거 보여요. 이 미세한 균열들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속에 그만큼 칼슘 성분이 빠지면서 자꾸 씹을 때마다 부딪히니까 자꾸 속이 약하니까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여기서 보일지 모르겠어요. 그런 균열들 주변이나 또 약한 부위가 있거든요. 그럼 그런 부위들이, 아이고, 이렇게 보이시면, 뭐죠? 충치가, 예, 균열이 보이고, 요렇게 작은 구멍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기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화면을 좀더 키울까요? 예. 보이시면, 여기 보일지 모르겠지만, 약간 구멍, 여기 균열이 있고, 여기 구멍이 난 것도 보이죠? 이런 미세한 균열들이 많이 생긴다는 거 뭐냐면, 속으로 많이 칼슘 성분이 빠져 있고, 의외로 충치가 상아질 근처까지 가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대놓고 이렇게, 빵! 구멍이 나버리는 거죠. 이런 식으로 큰 구멍이 뻥 떠지고, 여기 보이시면 주변은 어때요? 주변이 굉장히 어둡고 구멍도 나 있고 굉장히 이건 파괴 되면 엄청 많이 파괴했죠. 그래서 환자분들이 가끔 보면 아 이거 구멍 조그만데 왜 치료해요? 이런 분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멈춰 있는 듯하다 이렇게 어느 날날 잡아서 이렇게 주저앉는 이런 현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여기 굉장히 다른 데보다도 어두운 느낌 드실 겁니다. 여기와 여기 비교 어둡죠. 그리고 여기 균열들도 보이고요. 의외로 여기를 제거하게 되면은 이만큼 깊게 많이 파야 아마 여기까지도 쉽게 많이 파야 되는. 이렇게 많이 파야 되는 그런 상황의 충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아마 지금 보신 거는 아마 거의 접하기 힘든 그런 겁니다. 이런 자료들을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저조차도 정말 목숨을 걸고 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리해야 되고요. 그래서 정말 눈 빠지게 자료를 구해야 이런 자료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으로 충치가 진행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뭐 충치가 그냥 까매, 뭐 까마문 충치 빨리 제거해야 돼, 그게 아니고 오히려 까만 놈보다는 오히려 까맣지 않은 놈이 더 위험한, 그죠? 겉으로는 심해 보이는 놈이 오히려 심하지 않고, 이거 이런 거 이런 게 오히려 덜 약한 거, 약한 충치일 것 같은데 빨리 제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염두께서도 결국 이제 이런 것들이 환자들이 이해할 수는 없겠죠. 치과 의사가 결국 그만큼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충치라는 게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항상 무조건 충치 치료를 해서도 안 되겠지만 방심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즐거운 월요일인데 참 힘드시죠. 자, 즐거운 월요일이라고 말하기가 그러네요. 자, 즐거운 하루 되세요.